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이 저희 교회적으로도 선포가 됐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실을 채우면서 1시간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짧지만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이 예수님 본인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보고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이름에 담긴 권세와 권위를 힘입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묘자 모사 예수. 기묘자 모사 예수.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탁월한 조언자, 아주 훌륭한 상담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쉼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묘자에 해당하는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연계형 단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형용사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역되는 최근에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말 성경들 대부분이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조언자, 상담자, 코치를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낸 강용호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이 됐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큰아들 강진석 씨가 3살 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 어린아이가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야구도 못하고 우리 아빠는 운전도 못하고 그 어린 아들이 보기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죠. 그런 아들에게 하루는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진서가, 너희 엄마는 불을 끄면 성경 이야기 못 읽어주지만 아빠는 불을 꺼도 읽어줄 수 있다. 점자를 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자신에 대한 핸디캡을 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빠가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찾아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훌륭한 아빠이신 거예요.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빠가 그날 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들 진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훗날 이 강진석 씨가 하버드대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과정이 에세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스토리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그것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제출했고, 이 강진석 씨가 그 하버드대에 진학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탁월한 조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1989년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4년 11월에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가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끝에 붙잡히게 돼요. 그 탈옥수 신창원이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썼던 자신의 어떤 짧은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신창원이 자신의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옛날 초등학교 때, 뭐 요즘도 그랬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학급비라고 하나요? 이렇게 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신창원 씨의 어린 시절이 녹록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학교에 내야 될 그 학급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그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면박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구치소와 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좀 쓰다듬어 줬으면, 그리고 격려해 주셨으면, 그것이 이 탈옥수 신창원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사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조언자가 있다라는 거, 모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도 좋은 모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영적으로 삐뚤어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바로잡아 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좀 이렇게 학창시절에 말썽 피우고 이렇게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이러면 엄마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그리고 뭔가 불손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 다음날 엄마가 부르세요. 은창아, 어제 네가 꿈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는 알죠. 예, 저의 모습은 제가 아니까.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거를 못 봐주시네. 예, 종종 어머니가 꿈에서 널 봤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가서 기도실 가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꿈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어머니, 저의 모사, 영적인 모사였어요. 결혼을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그런 부족함들이 많아요. 사람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 아내는 목사님 딸로 자라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이 화가 가득해서, 아 여보, 아 그 아무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제 아내가 아주 다소곳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그런 관계를 했는지를 찬찬히 설명하다 보면 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한 10여 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 목회가 무엇인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목사님이 옆에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예, 저를 잘 참아주시고 끝까지 내치지 않아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면 그렇게 제 인생의 삶에 얼마나 좋은 조언가들, 탁월한 상담가와 같은 분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최고의 모사, 아주 지략가로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충신이자 조언자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략과 그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이 그가 내놓는 아이디어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정권이 기울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힘이 있어 보이는 압살롬에게로 그가 옮겨가게 되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충신이었고 아주 최고의 조력가였는데 그가 그렇게 자신을 져버리고 자신을
배반한 아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때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뛰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히도벨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을 잡을 그 기가 막힌 계략을 압살롬에게 내놓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다윗을 뒤쫓아서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그 다음 바로 부분에 보면 곧바로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느닷없이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옳다라고 여겼음에도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히도벨의 전략도 좋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벗이자 충신이었던 또 하나의 충신이었죠. 아렉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후세에게도 계략을 베풀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첩자로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후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아주 힘있고 용맹스러운 군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새끼를 빼앗는 어미곰과 같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면서 그런 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공격했다간 우리가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를 더 막강한 군사들을 모으시고 그 군사들을 앞세워서 왕께서 기습하여 다윗이 있는 곳에 가면 언제든지 승리하고 다윗을 잡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후세가 내놓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을 들어요. 모든 상황과 계획이 이 아렉사람 후세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을 벌게 돼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모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분, 그가 다윗이 아니고 아렉사람 후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도무지 뾰족한 묘수가 생각이 안 날 때, 놀라운 정말 조언자, 상담가, 지략가, 좀 그런 사람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모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모사가 있다 해도 우리 인생 24시간 365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지략가요, 모사요, 상담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24시간 365일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모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탁월한 조언자, 가장 탁월한 상담가이십니다. 훌륭한 상담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질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아주 훌륭한 상담자의 아주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해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죠. 세계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순위에 항상 드는 여성입니다. 그 여인이 진행하는 오프라 쇼라는 토크쇼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 그렇게 그 토크쇼가 인기가 많은가? 그 키도 작고 땅따란 그 흑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고 해요.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원통함으로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에 미혼모가 돼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너무나 어려운 그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흑인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환우들 병원을 심방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환우들을 심방하여 기도해드릴 때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리지만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실까?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참 제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이더라고요. 무덤덤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리는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아픈 환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딱 지난 일주일 전이에요. 예수 동행 세미나를 마치고 오후에 제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검진센터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두달 동안 설사가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두달 동안이나 너무나 건장하시고 뭐큰 병치레 한번 하신 적이 없고 뭐큰 병원에서 무슨 진료를 받으신 적이 없는 77이신데 너무나 너무나 제가 볼 때도 건강하신. 근데 두달 동안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시니까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중도 뭐 15kg가량 빠지시고 어머니와 함께 동네 검진센터를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도중에 들어오래요. 보셔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그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암처럼 보이는 큰 정말 그 종양 덩어리가 그 직장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아예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암 덩어리 때문에 사실은 그 배변이 어려우셨던 거죠. 어머니와 함께 그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현실일까?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의 진료가 의미가 없대요. 빨리 내일이라도 큰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으로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전날 밤에 응급차를 알아보고 또 이른 새벽 응급차를 불러서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가는 길도 너무 생소했고 또그 응급실 안에서 하루를 꼬박 지내는 시간들도 너무 생소했어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입원실이 바로 그 밤에, 늦은 밤에 입원실이 나서 하루를 꼬박 응급실에서 보내고 입원 병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누워 있는 거죠. 아버지는 침대에 계시고 저는 간이 의자에 함께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4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그 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병상에서 보내는 하루가 이렇구나. 아, 응급실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이렇구나. 그런 것들이 찬찬히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제가 병원을 찾아서 기도해드렸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때 그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병실에 누웠던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있었겠구나. 그 곁을 지키던 가족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모든 게다 다르게 보였어요. 아픈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심정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탁월한 모사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인간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 동정하다라는 의미를 채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된 독일 아우슈비츠 참상에 대한 기록 중에 1986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The Night, 그날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엘리 비젤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강제 노동을 막고 막 끝내고 돌아온 이 유대인 포로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세 명의 유대인을 그 앞에 내몰았습니다. 공개 처형을 해야 할 세 사람이었어요. 죄목은 빵을 훔쳐 먹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 세 사람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은 무슨 일을 당한지도 모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입술을 꽉 깨문 채 이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죄목을 이야기하고 이런 죄목으로 이들은 공개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발표될 때 이 엘리 비젤 뒤에 바로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형 집행자의 명령으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포함한 유대인 세 명이 교수형을 처하게 돼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두 사람은 곧바로 사망하고, 그런데 몸이 가벼워서 그 줄에 달린 이 어린아이는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0분 동안이나 이상이나 그 죽음과 삶 사이에서 이 아이가 사투를 벌이다가 서서히 숨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수감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막사로 이동할 때 이 엘리 비젤 그 아이의 앞을 지나가요. 그때 다시 뒤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격양된 목소리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엘리 비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울리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책에 이렇게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교수대 위에 달려있잖아. 사람들이 흔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엘리 비젤도 그랬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동족이 학살되고 무참히 살해되어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대에 달린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시험과 고난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수대 위에서 그 아이와 함께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을 계속 부르게 되더라고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병실에 누워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부어지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안고 달려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고통이 뭔지를 겪어보신 분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았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갈 곳 없는 나그네의 심정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곳이면 거할 곳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집 한 채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심정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버림을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의 극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극도의 물리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2주 전 주일에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있죠. 얼굴에 수십 군데 외상을 당해서 숨진 그 21살 신모군,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여 모사이신 그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 그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사이신 그 주님 앞에 다 아뢰어 드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